어차피 글록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아이템이기 때문에. 사이가랑 글록. 아니 글록은요 절대적이에요. 글록은 뭔가 다른 총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입니다. 실례. 굉장히 얘가 기분 나쁠 거예요. 지금 어딜 진짜 써보시면은 아 내가 핵을 쓰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친구라서 말이 안 돼요 진짜. 왜 패치 라이트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총이에요 지금. 오 나왔네? 대박이네. 불법총기 소지하겠습니다 여러분. 전술가방 나왔다 전술가방. 저 앞쪽에 응처장도 있었고. 오케이 이러면은 이게 달라졌죠? 오 저것까지 나왔네. 자가제스 동기 항아리 작업할 필요도 없겠는데요? 히말라야 등산하는 사람 아니야 이 정도면? 등이 겁나 무겁네. 와 여기였나? 여기 맞네. 어? 지금 안 먹어진 거야? 공간이 부족해? 어? 잠시만 이게 180발이 무겁냐 이게. 아 저 뭐야 탄이 훨씬 무겁네. 가자. 어 뭐야 보급 떨어졌어 여기? 사람 위에 사람 보여요 여기. 와, 시체가 몇 개야 여기. 와우 뭐야 야 좌회 공간 아니야 이 정도면? 살게?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? 너 니가 왔다? 니가 온 거야? 아니 전술 가방이 진짜 이 포니 글록 플레이에 최적화되어 있어요. 연료통에다가 이 차가 중요하잖아. 탄 소모가 좀 심한 게 단점인데 이 탄까지 완벽하게 케어가 되고. 글록이 늦게 나왔는데도 이 정도거든요? 어? 부서서는 내가 잡아서 그거 해야 되는데? 내가 혹시 보신 거 있나요? 아씨 건너갈 필요가 없는데 지금. 아, 일단 건너가서 싸우고 싸우고자. 그냥 싸우려고 건너가는 거예요. 글록 아이가? 도망가겠다. 아, 이 글록 보면 안에들 도망가거든. 살려줘. 점프하게 절로. 없었는데 아주 심하. 아니 나 건너올 생각이 없었는데. 저 삼삼 먹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. 어 뭐야 튕겨내버리네. 얘들 어딨냐. 피처에 쏜 것 같았는데 방금. 아 적을 만나고 싶은데 적을 안 만나요. 어딨어. 어 얘 이상한데. 얘 이상한데 잠시만. 얘 이상해. 이상하면 확인해야죠 여러분. 얘 어디로 갔냐. 어디있어? 뭐야 나 왜 안 보여? 여긴가? 어 쟤 왜 저래 잘 숨어? 오 다행이다. 야 이씨 내 차 옥짤낀데 원래? 방탄차? 평소에 쓰면 글록이면 피해야 되는 차거든요. 아 근데 굳이 쟤한테 탄을 소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일단 좀 넘기자. A few moments later. 아 얘들 다 어딨어? 여기도 없다고? 일단 방탄차는 이따 죽이자. 세우네? 나 무시해? 뭐야 나 안 보여? 대체적인 개꿀? 하나 더. 저기요 그거 뭐 문석 아니에요 그거. 조심하세요. 뭐 기어가시는 거예요 지금? 훈련은 전투다. 아이고 미안합니다. 들어와. 아 한 떨고 왔어. 아씨 한 먹어 재빠르게 먹고. 오케이. 야 너 뭐했냐 방금? 너 무슨 생각했어 지금? 저 앞에 폰이 세워져 있는데? 사람 있나? 내렸네? 나 죽이게? 왜? 뭐하게? 총소리 난 것 같은데 이쪽에서? 사람? 뭐하게염? 뭐하시게염? 와 탄이 아직도 있어. 와 대박 사건 진짜. 아 저기 180발 안에 들어가 있어요. 와 이게 최대 단점이거든 원래. 방탄총한테 더 있네요? 어어?
어, 내 건데? 피고공이네. 어어어어어어? 나쁜 생각 하셨어요 지금. 한 빼버리고요 이제. 이제는 또 필요 없잖아. 피 채우고 바꾸고 조수가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. 자, 뭐야 이 혼종. 자네 어디서 쏘고 있나? 앞인가? 와, 아직도 총알이 190발이 남아있어요. 와, 여기 있거든요. 와! 아! 그만해 이 새끼야! 나쁜 자식아! 엎드릴게, 엎드릴게. 제가 볼 때는 레벨 11인 거 보니까 일단 신고 받고 가겠습니다 여러분. 일단 신고 받고 갈게요. 네, 저 머리만 닿겠거든요 제 머리만. 자, 한번 봅시다 여러분. 어? 핵이죠? 방 보신 분. 얘 왜 피 터졌죠? 제 시체 쪽에서. 아쉽게 핵분사지만, 아, 이 잔인한 장면들을 봐야 하나? 하지만 봐야겠죠 이 잔인한 장면들. 아 미안해. 아 불법 총기. 아 내 컨텐츠나 미션만 아니면 안 쓰거든. 내가 미안해. 아 이 친구는 포토 끌고 가다가 저한테 날아갔죠. 안 돼, 넘어간다. 근데 이 친구는 내렸는데? 아 아! 그리고 이 친구도 지금 싸우러 왔어요 죽이려고. 와 뚝도 없어. 뚝도 없어. 무대뽀야 무대뽀. 어림없죠? 바로 죽었고. 이 친구 아 나한테 떨어질 뻔했어 이때. 타이어 깰까 하다가 처음에는 죽일 수 있겠더라고. 이때 뚫어 걸치면서 올라갔어요. 올라가면서 스무스하게 또 이제 이 통곡하고 있는 친구. 와 나도 못 이길 것 같아 여러분. 얘인데? 잠시만, 얘 너무 잘 쏘던데요? 어? 아 핵이네 여러분. 아 핵이에요 핵. 아 처음에 낯선 것도 안 보자. 어떻게 쐈는지 말해. 너도 나가 이 새끼야. 어? 핵들이 차를 인식 못하는 핵들이 많거든요. 다행히 차를 인식 덜하는 핵들이 많기 때문에. 오 다행이에요 진짜. 오 이때 죽을 뻔했는 거였네. 그리고 또 여기서 아 이 친구 청소년 듣고 갔는데 콘디도 세워져 있고 내밀더라고. 와 야 이거 어떡해. 아 내가 한 거지만 아 내가 왜 이렇게 나쁜 건가. 내가 악당인 것 같아 내가. 그리고 여기 이 친구 나를 무시하더라고 그냥. 어림없죠? 바로 드리블 굿. 그리고 이제 아이고 이 친구 이 친구 와 혼자 진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. 와 그리고 방탄 내리죠 여기서. 탄이 여유가 있으니까. 원래는 방탄 안 건드리거든요. 전술 가방 덕분에 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. 아 이 친구도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. 한국 사람이네요. 아이고 그냥 차에 타지. 이 친구는 뭐야? 너도 이상한데? 아예 카구팔 들고 있는 걸 몰랐나 보다. 방탄차 타느라고. 그리고 완전 무대뽀였죠 여기서? 와 33만 피였는데. 와 캬악! 퇴이씨! 아예 보여요 여러분? 쏘자마자 나 죽으니까 에임 위로 뜨는 거 봤어요 여러분? 아 마지막 엔딩은 좀 아쉽지만 와 그래도 전술 가방이 생겨가지고 연료통 하나 채우고 나머지 탄으로 채우니까 와 토니 글록의 단점이 보완이 되네요. 거의 응처전까지 1,2번 총 들 필요도 없었어요. 여러분 영상은 보셨겠지만 쓰지는 마세요. 너무한 것 같아요. 우리 쓰지는 맙시다. 네 저는 한 번씩만 쓸게요. 오케이.